형들 만약에 뭐 문제 생기면은 나는 둘 다 앞에 놓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사다리 타가지고 했다고 해줘 얘들아. 와 엄마 외지대부터 입장하겠습니다. 일단 잘 지냈습니까? 철구가 지금 군대 며칠가 있었지? 나 오늘 왜 이렇게 어버버거리지? 다음 우리 보민씨 들어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잘 지냈어? 잘 지냈지. 나 근데 왜 이렇게 먼저 떨리지? 아니 뭐 언니가 안 잃어봐서 그래. 잃을 게 없으면 떨릴 게 없어. 자 그러면은 일단 OX입니다. OX로 하도록 할게요. 봉준이가 여캠 탐방에서 침 질질 흘릴 때 싸대기 때리고 싶다. 나는 봉준이 방송을 많이 모니터링해. 나는 진짜 맨날 보지. 근데 안 보는 방송이 있어. 여자랑 술을 먹는다거나 뭐 여캠 탐방을 한다거나 그럴 땐 안 봐. 내가 그냥 안 보고 말지 약간. 뭐 나랑 좀 다르다. 난 딴 건 다 안 봐도 여캠 앞방은 봐. 이 새끼 어떻게 조질까. 포인트를 알아야 돼. 아 이때 이 몇 초 몇 분에 이 새끼가 뭔 짓을 했다 했을 때 그거 딱 캐치해 갖고 와서 딱 딱 해줘야지. 그럴 때 갑이 되는 거야. 아 근데 나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봤잖아. 나도 야킹 할 때는 제발 보지 말아 달라고 그래. 왜냐면은 야킹에서 막 허그하고 막 이러니까 눈 돌아가지. 약간 뽀뽀도 봤던데 오빠? 뽀뽀했을 때는 여자친구 없을 때고 여자친구 있을 때 뽀뽀하기는 좀 그렇다. 그건 안 했지. 못했지. 근데 개새끼야 철거 빠드릴 거냐? 무슨 일이고? 외지래. 군대 가기 전 철구가 좋다? O 지금 철구가 좋다? X 아무래도 애를 좀 많이 봐 요즘.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나처럼 참된 애비가 돼봐라 막 이런 거야.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건데 제 방송도 간간히 보나요 철구씨가? 아 오빠 방송 접었냐고 어제 물어보던데. 아 맞아? 드립. 철구야 보고 있어? 혹시나 또 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방송에 철구가 등장하는 것은 의도된 것이다. 아 나 그거 봤었다. 나도 그거 개귀여워. 띠가 내가 띠. 하나 둘 셋. 왜냐면은 뭐 신고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빠가 똥 떼진 내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자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다시 철구 봉준과 만날 것이다. 아이들아 이거 잘해줘야 돼. 나 이거 큰일 날 수 있어.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거야. 아니 다시 태어나는데 도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난 철구빠를 생각해서 다음 생에는 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반반이잖아. X도 있고 O도 있는 거니까 왜 다시 만날 건지. 편해. 서로 자기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상대랑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빠는 다 보여주긴 하되 백타 정떨어져. 누가 야 생각해봐라. 자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자고 있어. 그러면 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제 마주잡고 이러고 자고 싶은 게 정상이잖아. 이러고 있는데 냄새가 올라와. 뭔 냄새겠어. 여기 긁잖아. 그래. 철구 존나 긁어 여기. 이건 철빡이들이 그냥 철구빠의 그 재미성을 좋아하는 거지. 진짜 그러고 살아봐. 그리고 침대를 분명 빨았는데 어디서 꼬랑내가 올라. 그리고 베개 노란색이. 아 베개가 노란색이야. 왜? 아 비비크림 묻고 그거,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거 안 빨려. 그거 안 빨려? 근데 이게 콩깍지가 사라지면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정이 떨어진다니까 만나다 보면. 아니 그리고 있잖아 똥 싸는 건 괜찮은데 물 어디? 철구도 똑같은데 그거. 무슨 일이고? 자 아프리카 대표적으로 시청자 많은 두 BJ의 여자친구 또는 아내로 살면서 힘든 점. 오빠나 봉준 오빠나 그 메이저고 팬덤이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나 못하면은 여기야. 부모님만 있어도 여기야. 철구 또는 봉준이가 안쓰러웠을 때. 이것도 똑같을 걸. 그냥 뭐 욕먹고 컨텐츠로 고민하고. 봉준 오빠랑 있으면은 대화를 많이 못해. 왜? 기승전 컨텐츠 얘기. 나 맞아. 먹토쇼 할 때는 좀 많이 안쓰러워. 좀 나는 그거 봤을 때 나 짠했었어. 옛날에 철구랑 봉준이랑 술을 마시면서 형은 왜 나한테 뭐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했는데 철구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했을 때 그 댓글이 뭔지 알아? 그 철구한테 그렇게 배운 아이기 때문에 봉준이가 지금 현재 못 나가는 BJ들을 챙겨주고 있다. 그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일단은 그런 게 있고 이거 사진이 있던데 좀 약간 둘이 보민이랑 친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다 친한 거야. 보면은 이렇게 다섯 명이 제일 친해. 우리도 때 그 사이판 갔을 때인가?
아니 근데 보미 언니랑은 아마 내가 할 땐 여행 때문에 제일 많이 친해졌어.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은 여행을 좋아하는 하는데 가자 할 때 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전날에 언니 뭐 어디 갈래? 그래. 그래서 언니도 맞아. 언니도 여행 어디 갈래 이러면 나도 바로 알겠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물놀이 좋아하는 것까지 똑같으니까 거의 친해졌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그들에게 한마디. 한 3년 전에도 말했는데 오빠한테 그때 대상 받았을 때 처음에 나랑 사귈 때 사람들이 막 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때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많이 해서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정말 막 다 인정해주고 축하 많이 받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거든. 물론 나는 그때 옆에 없었지만 근데 앞으로도 막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잘 해냈으면 좋겠어. 존경해. 자 그러면 우리 지혜가 철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 부금 꺼주시면 안 돼요?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부금 제대가 이제 10일밖에 안 나왔네. 그동안 이제 군대 다니느라 너무 고생했고 이제 10일 뒤에 이제 복귀할 텐데 메모장에 내 욕 적어놓은 거 하나쯤은 좀 지워줬으면 좋겠고 아침에 나한테 그랬잖아. 너는 나의 알람시계일 뿐이다. 복귀하는 순간 너는 좆될 줄 알아라 나한테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 그래서 오빠 복귀 날 해외여행 가려고 예약해놨으니까 복귀 잘하고 나는 항상 이제 오빠랑 싸우고 오빠 무시해도 오빠 존경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야. 오빠 사랑해. 운운하구만. 자 그래서 일단 두 분도 철구랑 봉준이한테 말했기 때문에 철구 봉준이도 두 분께 멘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철구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아직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 형식으로 보내줬고요. 일단은 그래도 동생인 봉준이부터 제가 영상을 보여주고 철구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준이입니다. 일단 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 6년 전부터 이제 봤던 제일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지혜가 뭐 제일 힘들 때나 속상한 일이 많았을 때 옆에 좀 많이 있어줬는데 최근에는 그런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오빠로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보미는 늘 옆에 있어 주는 사람에게 제일 잘해야 되는데 항상 그 소중함을 모르고 익숙함에 속아서 좀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말로만 이렇게 잘한다고 하지 않고 행동으로 좀 잘하는 모습 보여줘서 꼭 내년 5월에 결혼을 해서 둘이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이야 항상 자 일단은 봉준이였고 이제 철구는 편지를 지혜씨가 읽으실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래요? 제가 읽을게. 오케이 자 지혜야 1년 7개월 동안 뒷바라지 해주느라 고생 많았어. 지각할까봐 하나도 몰랐거든. 밤새서 출근하기 전까지 깨워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어린 나이에 나한테 와서 제대로 연애도 못하고 결혼해서 놀지도 못하고 내가 많이 미안해.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씩 싸우고 누구 커플은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 네가 말할 때마다 나도 못해준 게 많아 정말 미안하단다. 근데 우리 행복한 거야. 지코 형을 봐. 아이고. 우리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잘 헤쳐나가자. 기다려줘서 고맙고 사랑해. 끝으로 세야 야 이 새끼는 이럴 땐 연락하네 족같은 새끼. 마지막은 농담이라는 것도 읽어주셔야죠. 왜냐면 진짜로 자 그래서 캡처해서 보여드렸어요. 농담이랍니다. 아 왜냐면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 왜냐면 오빠는 웃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는데요 그 이 줄이 딱 그 진지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만 보고서 이제 점점 내려갈 때마다 내가 괜히 울었나 이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진지한 거지. 그래서 뭐 그랬지. 자 그러면은 밥 넣어주세요. 네, 밥 먹읍시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을 순수하게 넣어놨어? 왜냐면 오빠, 내가 세게 할 수는 있지. 근데 네, 맞아. 이걸로 이간질 거리를 아예 안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야, 약하게. 그리고 우리도 나도 걱정한 게 약간 왠지 내가 말 실수하면 오빠가 욕먹고 다른 사람이 욕먹을 수 있으니까. 난 오늘 왜 이간질을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지?